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뭐 드문 일이 아니죠? 선생님이 지금 2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진로 희망을 써서 내라 하면 거의 절반 정도의 학생이 탐색 중이라고 써서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진로 희망을 아직 모르겠는 경우가 아주 수두룩하고 태반입니다. 그런데 이 진로를 결정 못하고 있는 거,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. 여러분도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입시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학과에 지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정해야 돼서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 거죠.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찾았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걸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결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갑자기 뿅 나타나는 일은 잘 없어요.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아주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잡고 어떻게든 좀 탐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제 그 우리 반 학생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네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으면 내가 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라.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제외시켜 나가면서 범위를 좁혀보자. 그래서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 중에 내가 정말 아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이런 거 좀 힘들어 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너무 외로운 직업은 힘들다 라든지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하는 상황에 그런 직업들을 빼고 나면 그러면 몇 가지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. 그것들이 썩 내 맘에 100% 맞진 않을 거예요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렇지만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은 제하고 남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흥미를 지금부터라도 좀 키워보는 방법으로 안내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